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저희들에게 안식을 값없이 주시고 영생을 주셨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사오니, 위에서는 만나를 먹고 우러 갈 수 있도록 때를 정하신 아버지여, 마지막 때 양식 세일의 교훈을 받으려고 나왔나이다. 이 땅에 많은 교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도 피를 쏟아서 피로 사신 교회는 영혼의 목적이 있고, 우리 피로 산 말씀으로 세일을 창조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육체가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주님 모시고 안식을 누리며 복을 받아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이 지구가 없어지는 날 무궁안식에 가서 영생 복락을 하나님 품에서 즐기고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위에서 복음의 씨를 심었으니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인도를 따라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 예언하라는 절대적인 종말의 법을 순종하여 아담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우리 예수님 같이 변화가 되어서 하늘로 가야 되겠사오니,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뜨거워져야 되겠고 녹아져야 되겠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뒤집어져서 원죄가 이제 완전히 말씀을 새길 때 녹아지고 세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분량이 차고 넘쳐서 완전히 무장이 되면은 여호와가 초막절에 너의 원죄를 제약을 하루에 지하여 완전히 죄와 상관없이 변화체가 된다고 말씀해서오니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중앙기단에 속하여 있는 모든 건속들, 지금은 숫자가 심히 적지만은 아무리 바벨이 커도 바벨탑은 무너지는 목적이요, 시온은 작아도 온 세계를 정복하는 다윗 당국이 건설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뒤를 따가는 종들이 심히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예루살렘의 길을 가지만은 이 길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우린 분명히 진리를 알고 참 자유를 누리면서 세상을 두루 겁내지 말고 여호와가 계시니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반석인 줄 알고 확신이 믿고 갈 수 있도록 확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심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만치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입니다.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야곱에게 그냥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1절서 3절까지는 말씀을 듣는 자의 영혼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고요. 4절서 5절은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주시겠다. 그 다음에 6절, 7절은 이 이사야 말씀 앞에 나오는 자를 널리 용서해 주겠다 했어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까지는
기쁨과 평강을 평강으로 인도하겠다.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에 대해서 체험했습니까?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한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인간이 만든 미신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한 은혜를 약속하셨는데 두 번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한 번만 만나고 다 된 줄 알면 착각하고 그래서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큰 빛으로 오셨는데 율법에 포로된 사람들을 해방시키러 왔습니다. 그런데 나라 본 자손들이 소경이 돼가지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노마법정에 세워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안 나왔으면 끝장인데 3일 만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고 노마도 망하고 예수님이 1차 승리했고 우리가 그 예수를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잘 섬기고 믿어봤는데 여기 왜 오셨느냐? 세일중학교 왜 오셨느냐 하면 재림주를 영접하려고 갈릴리가 아니고 동방에서 여기 동방입니다. 갈릴리는 서쪽 동방이고 있는 극동 동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바울사도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바울이 증가하기를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불려왔다 은혜의 복음 그런데 사도요한이는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에 예수께로 받았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받았어요 같은 예수님인데 시대가 다르네 역사가 달라요 모세에게는 엄한 율법을 줘서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 그래서 은혜로 오실 때에 미리 율법에서 선지서에서 시편에서 예고해놓고 내가 간다 내가 갈 것이다 기다려라 이렇게 해놓고 오셨는데도 착각했더란 말이죠 그 초림의 예수님을 유대인이 100% 받고 있었다면요 우리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들이 예수를 발로 차버리니 자리가 비어서 우리 이방의 개 같은 것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고맙지요? 그와 같이 재림주님 오실 때도 피로산 교회가 100% 자리를 지킨다면요. 이방인들이 갈 곳이 없어요. 불쌍해. 그래서 이방인들 떠나고 하나님 흑암을 덮여놓으니 마귀 교만이 들어와서 전부 제잘났다고 다 1등입니다. 전부 신앙 부르면 지가 1등이지 나는 안 된다는 사람 하나도 다 나는 구원 받아놨다고. 그래 말합니다. 그 1등인 박옥수야 구원파가 다 구원받았대. 못 받았습니다. 구원파 구원받으면요.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구원파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러면은 1절에서 3절이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자의 영혼을 살리심. 영혼이 목적이지 육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돼야 육체도 변화가 되고 예수님이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지 육신의 양식 아닙니다. 성경도 삶아서 물 마시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은 눈으로 귀로 먹고 마시는 것이지 입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입은 밥 먹으라고 만들고 전도하라고 만들었죠. 욕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욕을 왜 합니까? 내 속에 다른 놈이 있어. 뱀이 들어서 자꾸 욕하라 합니다. 그래서 뱀이 혓바닥에 두 개죠. 그냥.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 혓바닥 하나구나. 한 말 해야 되는데 왜 혓바닥은 하나인데 말은 두 가지로 나오느냐. 그게 이제 이중인격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딴 놈이 있어.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상하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막 조사하니까 죄가 있더라. 뭐 죄가.
그래서 아이고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요, 나 죽었네, 나 죽었네, 나 살릴 사람 없는가 하니까 성령이 있다 하고 발장해서 누구 안에 있으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가 없다. 왜요? 성령의 법이 있잖아.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다. 해방시켰다. 풀어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가 사도가 돼서 율법과 은혜를 100% 변론으로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주신다. 여기 목마른 자에게 물로 나와서 포도주 저절 사라. 비유입니다. 비유. 포도주 세상에 포도나무 포도주 아니에요. 예수가 포도나무니까 예수 입에서 포도주가 나와요. 맛있어요? 달콤해요? 저전 어린애 구멍 저지지요. 근데 말씀을 저주로 비유했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5절에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면은 처녀 몸에서 악을 다 제하면 그다음 뭐 주신대? 버터, 꿀. 버터가 뭐요? 버터가 영어로 버터지. 바다. 한국말로 저지야. 아니요? 틀렸어? 애기 보고 야 버터 먹으면 못 알아들어. 야 저하면 쫓아온다고요. 예? 마가린이 뭐예요? 마가린. 대린 저지. 우유를 자꾸 적고 하면요, 온도를 주면요, 그게 마가린이 돼요. 그거 더 많이 젖으면 치유사가 돼. 예? 그게 발효시키는, 저절 발효시켜. 그 하나님이 버터와 꿀을 주리라. 버터. 버터가 뭐라 했어요? 젖과 꿀. 젖. 꿀은 뭐, 별로 몸에, 육신의 몸에 좋지 못합니다. 다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시편에 아주 꿀송이 같이, 꿀같이 달달했어요. 그 당근은 꿀이라 그러죠. 융보초보 꿀과 합니다. 그 쓴물이라 그러죠. 그러게, 그러면 주신다는 그분이 언제 오시는데? 그래서 성경대로 69일에 만에 오셨단 말이요. 몇 일에 만에? 69일에 기름 부음 받고 갈릴리에 오셔서 회개하라! 내가 천국에서 왔다. 내가 천국이다. 그러면 이사야가 예언하고 750년 후에 이 1절에서 4절, 5절 이제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태초는 영원전 태초입니다. 이 땅이 생겨날 때 그 태초는 창조 태초고, 여기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이 땅 만들기 전에, 훨씬 전에, 아주 상고 태초에, 그 미가서 5장에는 예수는 상고 태초에 계셨다.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이 말씀이 그 1번에 밑에 보면요, 도가 혹은 도라했어요. 예수가 길이요, 도요, 십자가 도. 근데 그때는 육으로 안 계시고 영으로 계셨어. 네? 성부, 성자, 성신이 다 영으로 계시네. 삼위일체 영이 하나님인데, 근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육체로. 육체로 썼어요. 육체는 뭐가 있어요? 영이 없는 거는 육이 가졌어요. 영은 피가 없어요.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성령도 피가 없어요. 근데 인자는 피가 있어요. 피를 주러 왔어요. 포도주 주려고. 예?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 그는 창조자다. 10절 봅시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말로 알지 못해서 갈릴리 예수가 창조한 줄 몰랐다고요. 우리 이제 알았죠? 알았죠? 아직도 몰랐어요? 예수가 창조자요? 구원자요? 심판자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왕이요? 알 건 다 아시네.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 받으면 알죠. 성령 받으면. 11절 따라합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 받았어요? 하나님 뭐요? 자녀. 그럼 아버지 불러봐. 그래 부르면 안 들리지. 다시.
남의 아버지 안 불렀죠? 내 아버지 불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분이지 두 분도 아니고 석가모니나 알라는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유일신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영접하면은 무슨 건세요? 자녀 건세. 우리는 하나 더 붙여서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면 철장 건세. 자, 예수를 들어서 역하면은 자녀가 되지만요. 예수가 받아서 주신 세일의 교훈, 계시록을 그대로 받아먹으면은 철장 건세. 그건 계시록 2장 27절에 있어요. 예?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13절 보니까요. 이는 예수는 말이요. 우리 자녀 건세 주려고 오셨는데 예수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예? 초월한 거요. 이 세상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은 신이요, 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았어요. 예? 그게 다윗의 자손을 왔지만 다윗의 피가 안 섞여서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 아무 상관없어요. 이름만 빌렸고 조건만 빌린 것이지.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혈통과 육정이 아니라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세상 혈통이 아니고 예수의 족보에 예수의 피공로로 예수 피로 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어진 게 14절입니다. 자,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성령은 전부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자로 계시다가 또 입법자로 모세 율법도 세우고 선지자에게 말씀도 주시고 이제 그 말씀을 이룰 때가 돼서 육신 그에 대해 기름 부음 받고 이 땅에 캄캄한 밤중에 오셨다 이게요. 그런데 아는 분이 없었어요. 출생도 몰랐어요. 그 천사가 와서 축하합니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에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고 예수가 연나섰네. 근데 다른 사람도 왜 성탄 왜 몰랐을까요? 바빠서 잠자느라고. 응?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 마구간에 태어나고 낮은 자리로 성경대로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난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의 목자들 모습들 응? 남의 양쳐주는 모습들 종들이 천사 노래 듣고 가보니 아기 예수를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국 동방에서 박사들이 축하하러 갔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따라하세요. 아버지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나면요 여기 진리의 4번이 뭐요? 참 참이치 참 참이 그 다음에는 말씀은 녹아서 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육을 가지고 도성인신이다. 그러니까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상하다. 말씀에서 육신이 되느냐. 여러분들은 부정부위로 태어났다고요. 여러분 아버지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예? 또 어머니 없어도 못 태어나요. 그렇죠? 부모가 있어야 자녀가 나와. 근데 예수님은 혼자 태어났어. 홀로 된 여인이 그 마리아 몸만 빌렸지 마리아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만약 그걸 안 믿으면요 예수는 구원자가 안 됩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 믿으세요? 여기서 신학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를 재범했을 때 죄인을 살렸고 당신이 육을 입고 오셨다는 거 그것이 구주광생 2011년입니다. 그런데 요한사도가 예수님 제자지만은 옆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깜짝 놀라되는 뭐냐 15절이에요. 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라사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네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 이건 세리환입니다.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내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 성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어떤 서면에는 독생자가 나타냈다. 예수님이 바로 독생자인데 하나님의 품에서 왔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하고 말하라. 입 맞추라. 근데 세례요한이나 사도요한이나 예수님 일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니까 더 덮을 거 없다. 다른 예수가 없고 처녀 몸에 태어난 예수가 우리 구원자고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확실한 여기 영원한 언약 또 확실한 은혜 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또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로 명령자를 삼았다. 이분이 너희 왕이다. 그 몇 분이요 이분이? 몇 사람이요? 한 사람. 예? 한 사람이죠. 그것이 기독교 본질입니다. 그런데 뭐 다른 타종교도 뭐 구원이 있고 이방종교도 빛이 된다는 것은 그 귀신 소리입니다. 그래서 귀신이요 두 번 이겼어요. 에덴 동산 잡아먹었거든요. 예수 피로상에 또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좀 유명한 목사들이 허설합니다. 미쳐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알라신도 구원이 있고 부처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어느 종교든지 구원은 있다. 열심히 믿으면 된다. 그게 미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미쳤다. 이게. 흑암이 덮여서겠다. 흑암에 빠졌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면 요한복음 이제 이 내용이요. 진실로가 두 번 나오고 영계가 높아요. 예? 그 요한복음을 깨달으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확실히 체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오셨는데 세례요한이가 너 누구냐? 너 누구야? 너 왜 자꾸 헛소리하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냐? 예레미야냐? 네가 누군데 이 혼란을 일으키느냐? 나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40장 3절에 강야 위에 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23절에 했죠. 하고 그 다음에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이분이 한 분이요? 두 분이요? 한 분이죠? 세상죄는 야곱의 죄요? 예서는 아니요. 택한 자의 죄짐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걸머지켰는데 그 죄짐 지로 없었다고요. 예? 그래서 없어가지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찬송 만들었죠. 그런데 2장에 가서 예수님이 육적으로 몸을 가졌으니까 그게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사는데 친척집에 결혼식 갔단 말이에요.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그 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예요. 잔치를 좀 어떻게 했는지 손님이 많이 왔는지 포도주가 부족해.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저 이 집에 저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 왜요? 좀 어떻게 좀 만들어보지요. 포도주 만드세요. 당신이 보좌에서 왔는데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남자도 없이 당신을 낳았는데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 포도주 만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요. 왜? 포도주 없는데 나한테 부탁합니까? 신랑 보고 말해야 되지.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집에 뭐 하러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알고 있어요. 하인들 보고 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여.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 보고 이 항아리 돌 항아리 여섯 개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항아리 몇 개요? 여섯 개. 왜 여섯 개일까요? 요한복음은 숫자가 참 뜻이 있어요. 예? 여섯 개. 6천년이 되면은 이 구약의 확실한 약속이 이제 완전히 예수님 나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그 물을 뜯어줘요. 잔치 손님들이 맹물 먹으러 왔어요. 예? 손님에게 물만 한 잔 주고 가락하면 그게 대접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하인이 돼야 이적을 볼 수 있어요. 괜히 모르면서도 안다 하면요 하나님 안 보여줘. 하인은 뭐요? 짓밟히는 게 하인이요. 제일 못난 애가 하인이지. 예? 머슴들, 일꾼들 말이요. 무식해서 공부도 못하고 출세도 못하고 어? 그게 남의 신발 닦아주고 마당쓰레기 주고 밥 얻으면 하인들이. 그래서 잔치집 하인들이 물을 떠갑니다. 그 어느 몇 미에다 가서 이게 하얀 물이 빨갛게 변진 하인만 알지 몰라요. 그런데 손님들이 포도주 맛을 보니까 이상하다. 보통 집에는 처음에 좋은 거 내놓다가 나중에 포도주 먹고 얼굴에 체할 때는 막재기 막 찌끄러기 넣었는데 이 집은 처음에 먹는 것보다 늦게 나온 것이 훨씬 맛이 좋다고 신랑을 불렀어요. 당신 포도주 얼마나 만드는데 이렇게 나중 나온 게 더 좋다고 모르겠는데요. 누구 말했어요? 하인만 알더라.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이 땅 오신 것은 약속한 말씀, 이사야 말씀, 모세의 말씀, 선지의 말씀을 다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15장 1절에 그렇죠? 그 포도나무에서 뭐 나와요? 포도나무에서 젖나요? 포도주나요? 젖나지. 젖나지. 틀렸다. 포도나무에 포도주 난다. 그래서 나는 참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여러분은요. 참포, 참 진리가 입에서 나가야 돼. 진리만 내놔야 되지요. 괜히 뱀같이 거짓말 섞어 나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2장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했어요. 그게 뭐냐? 예수는 율법을 완성한다. 예수는 모든 성경을 다 이룬다. 그분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육신은 피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 쏟으러 가요. 피 쏟으러.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만에 피를 다 쏟아놓고 아버지 이제 포도주 다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창조할 때 축복을 주려고 약속한 거 제가 와서 다 이뤘습니다. 내가 희생양입니다. 나 유월절 양입니다. 다 이뤘도다. 내 영혼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늘로 갔어요. 갔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책을 줘요. 야, 우리가 책을 다 이루어야 되지. 조금만 이루고 끝내면 안 되잖아. 너 이제 유월절 사무실 갔지? 그 옷을 또 초막지도 네가 하지. 난 몸이 없이 네가 몸이 있어.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긴다 그 말아요. 알아들었어요? 그게 사복음서는 이기고 내용이고 요한계시록과 세일은 또 이기는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인도자 명령자인데 그분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찾아주려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은 와서 마셔야 돼요. 근데 세상에는요 아담 이후에 다 목마른 사람들이요. 근데 본문에는 영적 기간을 가르치지 육적인 목마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따라서요. 물이 없어서 기간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여러분은 영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부패식이요. 우리 교회는 저 꼭다리가 전부 17개인데요. 어느 저지든지 저리 꽉 찼어요. 빨아보세요. 다 납니다. 응? 체험하십니까? 체험해요? 그러면 그 양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응? 지가 병들어서 저단 났다고 땡강 놓지 말고 저전 고장 안 났어요. 네가 고장 났지. 예? 알았어요? 잘 알아들으시네. 근데 세상에서도요. 다 사람이 목이 말랐어요. 요즘 처녀들은 시집 못 간 게 인물이 못생겨서 위에 목이 말랐어. 그래서 성형에 가서 좀 예쁘게 다듬어주세요. 그러다가 잘못 깎으면요. 그럼 이순자 된다, 이순자. 여러분, 어떤 아저씨가 자기 딸이 엄청 못생겼어. 그래서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거든. 아저씨, 내 딸은 못생겼지만은 사진은 예쁘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사진사가 알았어요. 농담인 줄 알고. 그래, 있는 그대로 찍어서 사진을 주니까요. 사진 찾으러서 막 야단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예쁘게 사진 찍으려 했잖아요. 응? 근데 왜 이렇게 못생기게 찍었냐고. 당신 딸이 못생겨서 이렇게 그대로 나온 거지. 내 사진사가 뭐 사람을 그립니까? 그래서 안 붙었어요. 싸움. 그 누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지. 지가 딸을 못생겨놓고 예쁘게 만들어놓고 말 안 되지. 응?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 잘났다고 참 미에 목이 말라가지고 어디 뭐 인물 좋다 하면 막 가서 막 마시는 거예요. 다 마셔봐도 맨 공동무지 같이 별 수 있나 니가? 예? 세상 사람 다 몽골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 글을 못 배워가지고 글씨가 목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밤에 공부하고 낮에 일하고 그래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고 갔다 와도 죽더라고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대 왔더니요 74세 죽어버렸어. 그렇게 해서 세상에 아무리 목마른 걸 채워봐도 환히 안 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오면요, 자 땅에 거는 그냥 다 주식 더불어 주는 거고 하늘에 생수를 먹여주시니께 당신같이 똑같이 되니까요. 이물 먹고 썩지 않는 변화체가 되리라. 죄와 상관없는 몸이 들림받게 되리라. 그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동산에서 풍성히 줬는데 사기를 당해서 뱀한테 다 뺏겨버려서 그래서 목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구백산사로 죽었지. 목말라 죽었지. 근데 둘째 아담은 영생떡이니까 그분께 가면은 배 안 고프지요. 목마르지 않지요. 예? 뱃속에 생수가 철철철 넘쳐 흘러내리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만족이 없는 이유는 예수를 안 마셔서 만족이 없어요. 예수만 제대로 마시면요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해서 야곱이 약해도 시온산 갈 수 있어요. 왜? 그분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업고 간다 이 말이요. 자동차 고장나도 견인차가 끌고 가면 서비스 공장 가요. 그럼 다시 고쳐야 돼요. 여기가 서비스 공장이에요. 여기 오면은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아무 잘못을 묻지 않고 초막절에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렇게 만족하려면은 영생 양식 영생 떡을 먹으면은 그 말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밤에 찾아왔어요. 낮에는 못 찾고 선생님은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이 세상에는 선생님 같은 말씀을 하는 분이 없어요. 나 좀 살려줘요. 오, 잘 왔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야. 내가 하는 말은 영이야. 내가 이 땅에 너를 살리러 왔는데 너 잘 만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율법에서는 없어요. 율법 듣질 못했어요. 니가 되면 처음 듣는 소리야. 다시 말씀하세요. 알지 못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이 뭐냐? 예수는 그 서 있고 밤에 물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령은 또 오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삼위 하나님을 만나야 영생 얻는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어. 육이 죽지요. 죄값으로 영도 죽지요. 한 번 나면은 사람이 난다는 것은 영과 육이 결합된 게 탄생이에요. 예? 사람이 부정부혈로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이 되면은 태어날 때 영이 생명이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빵 하고 울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나고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야, 너 저 모세가 광야에 노뱀 든 거 알지? 잘 알지요? 내가 노뱀이요. 나를 쳐다봐. 영생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너 목마라서 봤지? 밤에 왔지? 내가 생수야. 나를 믿어. 영생 얻으리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믿어서 제자가 됐단 말이죠. 예수님 죽음까지 지키면서 예수님을 변론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일한 일꾼이 됐단 말이죠. 영생 얻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고 나면요 마귀들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찬송이 이제 기도인데 찬송을 많이 부르면요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 내 영혼이 은총 입었지요. 그 3절을 보면요 3절인가 4절인가 같이 불러요. 높은 산에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 할렐루야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육은 죽었다 부활하면 되니까 그때까지는, 지금은 이제 주님 재림이 가까우니까 육이 그냥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법이 달라졌지만은 그때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쭉 이제 21장까지 이제 행적을 요한이가 기록하는데, 4장에 가서 예수님이 12시 됐는데 제자들은 동네에 점심 사러 가고 예수님이 전도하려고, 아, 그 여자가 나오겠지. 오정점 논다니. 딱 우물가에 앉았어요. 그때 여자가 왔어요. 그 여자가 최대강이요. 예? 와서 물을 길르는 거야. 예수님이 전도를 시작해요. 여자야, 물 한 사발 두고. 저 남자가 유대 남자인데 난 사마리아 개 같은 여자한테다가 말을 하네. 이상하네.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나한테 왜 물 좀 달라고 합니까? 내가 물장사요? 그 농담으로 알아들었단 말이죠. 네가 먹는 물은 매일 먹잖아. 그래요. 네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남자 있잖아. 남자. 내가 네 신랑이요. 똑바로 봐. 내가 주는 물은 한번 먹으면 뱃속에서 생수가 터져서 다시 물길 안 해도 된다니까. 여자의 말이요. 평생 물길이 된대. 유대나라는 셈이 귀해요. 물이 귀해. 그래서 평생 막 생수 나온다 하니까 눈이 막 완전히 돌아간 거야. 그래서 남자한테 반했는 거야. 반했어 이제. 물이 반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좀 주세요. 지가는 지물은 안 주고 남의 물 달라고. 이것도 남의 물은 영생물인데. 니는 만날 먹는 그 수도꼭지 한번 틀면 한꼬풀에 그거 주기 싫은데 예수님은 생명의 물을 주려고 하는데 여자가 염치 없이 달락한다. 그래, 내가 이거 주려고 위해서 왔어. 내가 창조자야. 니 아직 눈이어도 몰라 그렇지. 물 줄게. 근데 너 남편 좀 데려와 봐. 아이고, 나 혼자 먹으면 되지 뭐. 남편까지도 주려고요? 나 남편 없는데요? 맞아, 남편 다섯 놈 있었잖아. 그 다섯 놈이 네 남편 아니요? 너 괴롭혔지? 이거요, 오늘 기독교 추석이나 어디 해석이 없어요. 내가 혼자 해석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들어봐서요. 남편 다섯 이름 잡아요. 김서방, 최서방, 박서방, 오서방. 좀 늦지? 아무 물어보세요. 여러분 가서 목사님 붙들고, 목사님 그 요한군 사장에 남편 다섯 명 누가 저 이름 좀 적었지? 누구요? 나훈아, 또 막, 전두환, 노무현, 이런 겁니까? 이름은 데려가면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날 알아냈어요. 어떻게? 아, 이거 성경은 성경이 풀어댑니다. 로마서 7장 보니까요. 남편이 죽으면 시집가도 되지만은 남편이 살아있으면 여자는 시집가면 안 됩니다. 알고 있죠?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 교회의 남편은 하나님이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라고 했어요. 예수가 우리 신랑 맞아요. 남편이요. 그러면 율법이 다섯 번째거든. 선악과 혼혈, 금지법, 방주법, 할례법, 율법이 남편이 다섯 개가 왔는데 이 여자를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계속 죄값을 내놓으라고 해요. 재만지만 야 너 재물 가자. 막 때려 죽이려고 돌멩이 들고 막 섰는 거예요. 율법은 진도거든. 그게 여자는 신랑이 바뀌어졌는데도 난 못 살리니까 난 고통스러워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네 지금 남편 다섯 있는 거 그 남편 아니고 지금 네 앞에서는 나가 남편인데 네 아직도 눈이 어두워서 날 못 보는데 내가 이제 네 남편 될게라고. 여섯 번째 남편이 진짜 남편이요. 그래서 율법이 다섯 가지죠. 다섯 개 법이죠. 믿음의 법, 예수가 여섯 번째 신랑이요. 여러분도 영적 신랑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생수 주니까 이제 걱정 없죠? 지옥 갈 걱정 없죠? 그럼 이 땅에 살면서도 조금 힘은 들지만은 주님 재림 기다리죠? 신랑 기다리죠? 신랑도 안 기다리는 게 무슨 신부냐고. 여자는 신랑 말 잘 들어야 되지. 그래서 찬송가 316장. 제가 어릴 때 이 찬송을 많이 불렀거든. 시골 했어요. 316장. 근데 요즘은 곡조가 틀렸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안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찬송을 봤는데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내가 부르는 건 옛날 식으로 부르고 여기 현재 찬송은 현대식으로 찬송해요. 목마른 자들아, 이건 요새 부르는 거 나는 그래 안 불렀어요. 내가 내 하던 그대로 불러볼게요. 여러분 따라 불러봐요. 하는 분은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으로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갈하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 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세민을 그치잖네. 이 곡자 혹시 나지요? 요즘은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다 좋지요. 근데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창조자다. 이제는 피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랐다. 근데 사장에서 그 여자가 내가 가만히 보면 당신 선지자 같아요. 어떻게 내 각을 다 합니까?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뭐야?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 사마리아 여기서 예배를 하라 그러고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서 예배를 해야 받아줍니까? 이게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이요. 그때 예수님이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되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도 말고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신령과 진정이요? 거짓도 없이 다 고백했어요? 보따리 풀어놨어요? 가슴을 쪼갰어요? 가리운 거 없어요? 하나님께 감추는 거, 그 웅큼한 거, 그 어질재진 거, 그 회개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이지. 다 감춰놓고는 하나님 왔는데요? 속 좀 보자. 아이고 부끄러워 안 되는데요? 그러면 예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우리 6장 성가 중심보는 하나님의 그 예배가 상달되면요 속이 시원하고요 가벼워져. 영이 가벼워져. 근데 예배가 안 되면요 무거워. 못 살겠다. 재미없다. 정말 죽지 못해 산다. 근데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식사하세요. 예수님께서 먹었다. 오, 누가 또 예수님 대접하셨는가. 나는 보내심을 받았는데 아버지 일을 향하는 것이 내 양식이요. 오늘 여자 하나 살렸다. 너 어디 갔다 왔나? 빵 사러 갔었지요. 너 없을 때 나 사람 하나 살렸다. 그게 내 양식이다. 알았어요? 그렇게 세상에 빵 많이 먹다고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 말씀 이루는 게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5장에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행각이 다섯 개에서 행각이. 행각은 사람이 피곤할 때 쉼터가 행각이요. 다섯 개. 그것도 하필 다섯 개야. 그게 환자가 많이 모이면 한 50개 짓든지 한 몇십 개 지어야 되는데 왜 쉼터가 다섯 개뿐이냐. 왜 소가성자들은 시집을 다섯 번 갔는가. 숫자가요. 뜻이 있어요. 그냥 명목적이 아니에요. 숫자 뜻이. 다섯 개. 근데 여심 지나가다 이렇게 중풍병자가 쭉 뻗었는데 시큼 가만히 있다 이렇게 누웠는데 꿈틀, 아이고 냄새야. 이거 냄새 목욕다니는 가면 야, 너 중풍병 낫길 원하는 거야? 너 지금 병 몇 년 된 거야? 나요? 38년요. 아따 되게 오래 누웠네. 내가 너를 살려주려고 위에서 왔거든. 하늘, 나 위에서 왔어. 위에서 하늘에서 왔다니까 너 살리려고. 야, 왜 이렇게 앉아서 빨리 물에 들어가지? 아이고 이 배들 쓰다가 은혜 못인데 이 물이 1년에 한두 번 천사가 오면 막 요동하는데 그때 들어가면 병이 났는데 내가
누워서 이 가라고 이렇게 동작 받은 사람 먼저 들어가니까 못들어가 길 놓쳤지요. 그래서 내가 널 찾아와서 율법으로는 네 병 못 건쳐. 다른 방법이 없어. 나밖에 없어. 자리 말아라. 어? 자리 말아요? 들어오는 사람 보고 일어나라. 자리 말아라. 가. 자리가지고 가. 그날이 안식일 날이요. 안식일이 병 건친 날이요. 예수가 안식 주인이요. 예수 안에는 안식밖에 없어. 다른 날이 없어요. 만나는 안식이요. 안식이 뭐예요? 편히 쉬는 거예요.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안식이에요. 근데 행각이 왜 다섯 개야? 예수님은 여섯 번째 행각이야. 예수님은 움직이는 베데스다야. 고정된 베데스다는 거기 있는 물이지만 예수는 은혜의 예수는 돌아다닌다고요. 그분 만나면 된다 이 말이요. 요한복음 원리가 그래요. 그 예수 빠지면 복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라니까요. 그 다음에 6장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줄였고 빌립을 보고 야 오늘 사람 많이 모였네 정신 좀 준비해라. 예수님 이 사람들요 한 덩어리 떡을 주려고 해도 200대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고 이런 떡을 살 데도 없고 빵 공장도 없습니다. 아예 정신만 말하지 마세요. 괜히 정신만 했다가 사람 달라붙으면요 줄 것도 없고 찡겨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했어요. 빌립이가 내 제자지만은 아직 선생님을 잘 몰라. 내가 누군지 제자가 모르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빌립아 너는 못하지? 그럼요. 말도 내지 마세요. 그럼 내 선생님께서 해볼게. 에이 선생님이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이 5천명 남자만 5천명인데 이 떡을 어떻게 다 나눠줍니까? 줄로 앉혀봐. 줄로 앉혀. 강구합니다. 강구해요. 여러분 중에 먹을 거 있으면 가져 나오세요 하니까 어른들은 안 가져와 지원처 먹으려고. 응? 어린애가 벌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 나왔어요. 그게 전 재산이요. 여러분 어린애가 돼야 되죠. 은혜 안 되면 은혜 못 받아요. 솔직해야 돼요. 궁금하게 어른들은요 안 돼요. 그래서 마태 18장에 예수님이 아기를 품에 안고 제자들이 막 서로 속으로 막 싸워. 네가 돈 없으냐 내가 돈 없으냐. 예수님은 껍데기 안 보고 속 보거든요. 여러분 껍데기 보죠. 속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보고 남의 속을 보라고요. 속을 보면요 그 거짓말이 다 드러나요. 네? 사람은 거짓말 보면 자빠집니다. 전부 거짓말 통이요. 왜? 조상 닮아가지고. 그래서 앉혀놨어요. 애기가 나왔어. 엄마가요 나 정신 보라고 보리떡 다섯 개 요만큼한 거 다섯 개 보리떡 보리로 만든 떡 물고기 두 마리 예?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뭐 가져라 하면 갖다 바칠 수 있어요. 갖다 바치자 손 들어봐. 뭐든지 가져라 하면 가져서 갖다 바치세라. 네? 바쳐? 정말 바칠 수 있어요? 함부로 손 드는 게 아니에요. 응? 바치도 못하면 바치도 괴롭고 거짓말 되잖아. 응? 그래서 애기는 순진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지를 갖춰왔다. 지금 굶어도 좋다, 이게야. 갖춰왔다고요. 그래서 축사했어. 아버지, 제가 왜 왔습니까? 내 몸이 떡 아닙니까? 이것들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데 나는 썩을 양식 주면서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떡 주려고 오늘 예행에서 하는 거예요. 떡을 다 나누고 다 먹고 남은 게 몇 강줄이? 열두 강줄이. 여자 빼고, 애 빼고, 장정만 5천명. 근데 여자도 숫자도 못 치는 여자 큰 설탕 다시 여자가 빵 먹고도 숫자도 안 치는데 알았죠? 성령은요 여자도 받으래요. 그런 게 성령이 좋다 이게 율법 시대는 여자는 술도 안 쳐. 그래서 남정 조직이 또 건세 주시고 사판났죠. 그래 그날은 이제 무사히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했거든. 어디 보자. 나 찾나 못 찾나. 강 건너갔어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늦게 와서 선생님 어디 가시면 연락하시죠. 얼마나 찾았는데요. 너희가 나 찾는 거는 썩는 양식 찾아봤지? 오늘은 문제가 다르다. 오늘은 영생 양식 온다. 영생 양식 또 있어요? 어제 검은 존대요.
근데 그거를 주시지 뭐 또 영생양식 어딘데요? 영생양식은 인자가 주지. 인자가 뭔데요? 인자가 하나님 인치신 자지 누군데요? 자꾸 따져 묻는다. 따져 물으면 누가 나와? 답이 누구나요? 예수가 나오지. 하나님이 예수께 뭐 쳤다고? 인쳤어. 인맞은 자야. 하나님이 내 아들 맞다. 성령이 증거하고 성령이 잉태시키고 응?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냐. 내 아들과 사랑해서 보냈다. 네가 대신 일 다 처리하고 오느라. 우리가 만든 사람이 약해서 뱀한테 속았잖아. 그 네가 뱀 잡아야 된다. 뱀 잡아. 그 이번 재림할 때 뭐 잡으라요? 용 잡으러. 뱀이 용이 됐거든. 용을 무슨 줄로 묶어. 천사장 보고. 야! 쇠사슬 가져봐. 쇠사슬도 엄청 두꺼울 때 같아. 용을 잡으려면 그 꼭꼭 묶어서 포송해서 어디다가 또 세대문 행무소? 어디? 무죄경에다가 몇 년, 천년 동안 꼭 간수 차려. 여러분 나오면 큰일 나니까 못 나오게 뚜껑 덮어. 도장 찍어놔. 여러분 속에도 용이 있어? 용의 사상이 거짓말이 들어가서 선악과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날까지 고생 많이 했어? 응? 지금도 용의 새끼들이 저 북쪽에 손을 잡고 스탈린 정권이, 후르쇼프 정권이 세계를 거짓말을 속여 간다고요. 다 속는데 우리는 안 속아. 왜 안 속아요? 우리는 수륩바벨이잖아. 응? 우리는 머리뚫 가졌잖아. 우리는 특권을 받았잖아. 하나님의 인을 가졌잖아. 학계 의장에 수륩바벨 인을 택해놨어. 그 인이 지금 이루어진 재단에서 인 맞으면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인 맞았죠? 그러니까 그 몸이 생명의 떡이야. 그러면 하나님 인친 재단에는 생명의 떡이 그대로 이 나라에 먹은 거 외에 나머지 다 먹어야 돼. 먹고 또 먹고. 그 두 번 이기고 또 이기고. 유월절 초막절 두 번. 알았어요?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예? 그 두 개 되는 겁니다. 두 개. 한 번에 안 되는 거요. 그 오늘 다른 교회들은 단번에 다 이러는데 뭐 두 번 이단이요. 조영기 목사도 아이고 뭐 요한복음 19장에 단번에 이러는데 뭐 두 번 하는 거는 그렇게 흰말이 이기고 또 이기고 막이라는 거야. 예, 이거 똑똑하다. 그래서 불교도 구리라 했냐? 그 알라신도 신이냐? 사도행전 4장 12절 아는 거 손들어 봐요. 아찬한 말이 빨라요? 천천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 아는 분 손드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손도 안 들고 뭘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응? 알아요? 응. 천하에 구원을 이름은 누구 이름? 예수, 알라, 석가. 아니죠? 아니죠? 근데 왜 세계적인 목사가 다정계도 구원이 있다? 왜 WCC로 오락해? 왜 발광해? 그 미친 게 발광이요. 응? 소도 발광하면 막 떠받아요. 응? 그 발광한 옆에가 만들 떠받죠. 목사도 발광한다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왜 하지 말라 이게요. 응? 사도들이 외친 말씀 왜 하지 말라 이게요. 사도행전에 받은 계시로 왜 하지 말라 이게요. 예? 그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계시도 가야 되죠. 기록되었으래. 따라서 역사는 기록된 대로 된다. 기록된 말씀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 6절에 너희는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게요. 로마서 15장 4절 뭘겠어요. 전에 모든 기록한 것은 우리 교훈이다.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가 기준이요. 그래서 BC, Before Christ, BC, AD. 그 예수가 기준이요. 예수가 창조자요. 예수가 육체로 왔어요. 탄생했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4,000년, 오고 2,000년. 그래서 항아리 돌 하나, 여섯 개는 6,000년인데, 6,000년에 물가 차면요, 포도주 되는 거예요. 천년 시대는 새 시대, 예수님 통치, 포도주 통치 받아요. 그럼 7장에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지금 성전에 갔는데, 막 성에, 막 성에는데, 마지막 날, 성의 끝날에 외친 말씀. 사도행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 와서 마셔라.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갈로하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신 보냈죠. 목마르게 뭔데요? 영적. 구원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기갈 있는 사람 와서 예수 설교 들으라 그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소경 김목을 해서 안 들리고 그래서 갈릴리 오부들하고 우리가 왔잖아요. 응? 복받았죠? 8장에서 제대관계가 간음을 하다가 잡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응? 섰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이 제대관계를 잡아와가지고 예수님 이 제대관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요. 율법에서는 돌로 치락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시험합니다. 그 예수님이 제대가에 살려주려고 저기 내 종인데 죄를 지었어? 그러면 땅에다가 글씨 씁니다. 예수님 학교 안 되게도 글씨 잤어요. 딱딱딱 이렇게 일법에 돌멩이 든 사람 들더니 맥이 빠져 돌이 떠져. 어머, 일어났어서 너희들 죄 없는 사람 쳐봐. 이렇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속에 죄가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빛이거든요. 어둠이 다 도망간 거예요. 예, 그래, 예수님의 체대강을 다 붙들고, 야, 일어나! 야, 일어나! 예? 왜 죄 지었어? 죄 지으려면 좀 숨어드지지. 대단히 죄 지어! 잘못했어요.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아? 내가 너 살리려고 보좌에서 왔어? 다시 죄 지지 마? 알았어요. 그럼 그 여자 죄 또 지을까, 안 지을까? 아, 집어넣게 해주나? 집어넣게 해줘? 아담이 죄 지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 지어도 주님이 택했으면은 다 이미 죽어났어. 여러분 죄 값을 죽어놨다니까 그래 고백하면 돼요. 그것이 민수기 몇 장이었죠? 또 잊어먹는가 봐.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야.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야곱의 집의 죄를 안 본다 했어. 야곱을 저주할 수 없어. 야곱의 폐역을 절대로 하나님이 심판 안 해. 왜? 예수가 다 심판 받아버렸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목마른 사람 다 와서 예수를 만나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 하는 절기요? 먹는 절기요. 양 잡아 먹어. 예? 그래서 구장에 가서 실로암에 눈뜬 소경이 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런 말 했어요. 나는 모세 제자인데 너는 예수 제자냐? 잘 살아라. 여러분 그 유대인이 죽어도 모세다. 모세가 왔는데 모세는 과거 모세는 죽었는데 살아있는 모세가 그렇게 생겼는데 눈이 없어서 못 본다고요. 현장에서 소경이 눈을 떴는데도 막 따지는 거예요. 왜 너 눈 떴냐? 누가 너를 눈뜨게 했느냐? 누가 너를 눈뜨게 했느냐? 아 예수님이 떴다고 했잖아요. 왜 당신들도 내 눈뜨간 예수 믿으려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니나 잘 믿어라. 우리는 모세 제자요. 따라서 눈도 못 뜨는 모세 제자. 똑똑하다. 이단이라도 눈만 떠만 되는 거지. 예? 오늘 실로암 모세 실로는 예수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실로가 오신다 했어요. 그 오셨어. 모세가 1500년 전에 실로가 온다. 유다 집으로. 근데 요한복음 오셨어. 그래서 정말 눈 떴어. 그런데 지금도 소경 눈 뜬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소경을 변화체 믿는 예수는 안 믿었어. 장로교가. 이 바보야. 두 가지 믿어야 되지. 눈만 뜨면 되냐? 몸이 안 썩고 변해되면 더 좋잖아. 예? 하기야 뭐 소경이 눈 뜬 것도 기쁘고 좋지요. 그래도 뭐 궁금한 지감도 슬프잖아. 그러면 이왕에 받을 바에는 눈도 뜨고 또 몸도 변화하고 그냥 3일 밤만 죽었다 벌떡 일어나서 하늘로 구름 탁 하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다 소경이잖아. 그 예수 만나 눈 떴지. 영육관에. 예? 영육관에 눈 떴지. 그러면 또 이제 영육관이 또 변화돼서 하늘로 가면 더 좋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소경이 눈 떴고 실로가 오셔가지고 그런데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 바쳐. 그리스도인은 양도 재앙이 아니야. 이리 가면 도망가. 그럼 예수님 밖에는 목자가 없지요. 그런데 왜 타종교 구원이 있다 그래. 도둑놈들인데. 예?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을 당한 친구 나사로 무덤에 앞에 서서요. 사망이 무엇이냐? 내가 박살내버리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어. 마르다야 너 오빠 죽었다고 울지 마. 내 말 듣지? 내 말 믿지? 예 믿기는 믿는데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는데 냄새가 나는데 그 송장이 살아날 것 같아요?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말씀은 좋지만은 너무 거리감이 있어서 안 믿어진대요. 그 예수님, 니는 팔자가 그 팔자지. 니 속에 선악과질이 박혀서 불신이지. 가보자. 갈 거 없어요. 냄새나요. 아, 그래도 가봐.
그렇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친구 죽었다고 3호전에 지내놨고 3호 날 뒤에 가본다. 가니까 정말 무덤이 돌로 딱 막혀 있어요. 예수님이 울었어요. 아버지, 내가 왜 왔습니까? 이 아담의 사망, 내 친구 나사로 사망, 내 최대강의 사망, 제일 중요한 교회 160명 성도들 사망, 내가 이걸 없애러 왔잖아요. 내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눈물 흘렸어. 예수님 땅에서 눈물을 3번 흘렸어. 인생 문제 때문에. 예? 그러고 옆에서, 야, 그 무덤 돌멩이 열어봐. 아, 이거 썩은 냄새나게 열립니까? 열어봐. 예수님, 나사로, 친구 나사로야. 나와, 그 왜 누웠어? 나와. 나옵니다, 소장님. 송장이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 뭐, 수건을 쓰고, 수 입고 나와요. 그래. 야, 풀어줘봐, 풀어요. 진짜 코가 썩었더라고. 그래서, 갱생했어요. 시범을 보였어요. 그, 따라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렇게 살고, 여기 섰는 너희들은 내가 재림할 때 이렇게 살아있으면 영생하리라. 영혼이 안 죽는다. 그 오직 예수죠? 부활 예수, 첫째 부활. 12장에서는 24절에 내가 하늘의 미랄을 봤는데 내가 땅에 들어가서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거든. 날 죽여라. 땅에 묻어라. 내가 부활한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내가 죽으면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아 죽겠나. 네? 그래서 예수님이 3일만 부활해서 모든 택한 자의 죽음을 없애버리고 예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된 거예요. 응? 그러면 포도주와 젖은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올해 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는데 상도등에서 지금 5층에서 잔치하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한 방울도 뜯기지 말고요.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으면은 그 말씀대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첫째 아담은 불순종해서 썩었지만은 예수님은 둘째 아담인데 3일만 부활했고요. 100% 아버지 뜻을 성취하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고통만 주는데 율법의 대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인데 이 사람은 제사만 목적하지 순종을 목적 안 해요. 아말렉 원수를 죽이려 했는데도 제사한다고 양을 끌고 와서 그래서 버림당하고 다윗은 죄는 짓더라도 순종을 해야 되지. 그래서 뭐 엄청난 막 가정 파괴범, 뭐 살인범, 뭐 간음범 다 죄도 나단이 나서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당신은 양도, 당신은 여자도 많은데 우리 아는 마누라 하나밖에 있는데 그거 죽이고 뺏어다가 그래 잡아먹냐. 그러면 이 자식아 내가 왕인데 그 정도는 하면 안 되나? 이 각기인데 다윗은 하나님 옆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따 그놈이 하고 마음이 딱 맞네. 그래서 용서했잖아요. 하나님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는 게 마음이 합하다? 다윗이. 여러분도 하나님과 마음 합하지요? 잘못은 말 제대로도 말씀에 덜덜 떨지요? 당장 무릎 꿇지요? 그래도 새벽마다 기도하잖아. 아프리카 방송도 보고. 아프리카 방송 보는 사람들, 여기 아프리카 방송 보는 사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다섯, 모샤인데 열서의 미국에서 많이 봐도 그렇게 생방송 좋지요. 내가 되게 추물이죠. 좀 나도 화장하고 나고 그만 예쁘게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사울의 왕권은 율법을 가르치고요. 다윗의 왕권은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전부 구약에 둘러와요. 큰 아들은 율법이고 새끼가 두째님이 은혜야. 이스마엘은 쫓아내야 돼. 왜? 이삭이 있잖아. 율법은 가라지기야. 예수가 왔잖아. 내가 율법을 구원 받아요? 못 받아. 율법은 사람만 고생시켜. 예수님은 죄짓 맡아. 우리를 그냥 힘만 들이게 아주 공짜로 큰 구원을 주셨단 말이야. 큰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나오라. 그분이 너 인도자고 명령자인데 한 분밖에 없다. 오직 예수다. 예? 잔소리하지 마라.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 그건 막을 소리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본문에 가서요. 그 본문 갈 것도 시간 다 됐거든요.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이 설교를 잘 못해 그런가 빨리 가니 모르겠네.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자, 율법에서 선지서로, 선지서에서 복음으로 가는데, 복음 좀 몇 장 얘기했는데, 벌써 40분이 1시간 지나갔는데, 그럼 55장,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소재가 6절서, 두 번째가 4절서 5절인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주신다 했어요, 4절에. 내가 그를 예수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증거, 예수님 아버지 증인으로, 복음으로, 만민의 인도자, 인도자가 4번이 왕이죠? 예? 예수 왕 맞아요? 인도자로. 명령자를 삼았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명령만 들어야 돼요? 예? 알라 말이나 석가모니 말 들으면 안 돼요? 유교도 안 돼요? 오직 예수야요? 그러게 지금은 가을이 와서요, 교회 심판할 때 귀신이 들어가서, 야, 나도 좀 끼워줘. 나도 좀 끼워줘. 그래서 혼합 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거 끼워주면 돼, 안 돼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요, 신랑은 바꿀 수 없잖아. 어? 신랑이 많으면 음녀지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오늘 기독교 음녀가 됐다니, 신랑이 문득 많어. 마귀가 다 자기 신랑이라. 죽어도 여산무입니다. 죽어도 사복음, 죽어도 계시록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5절 보세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셋이 된대요. 부를 것이며, 에덴 동산 다시 와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오거든. 아니, 하나님도 급한가 봐. 찬송 받으시기가. 그래서 셋이 돼, 우리는 늦게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빨리 간답니다. 예? 빨리 간다고요?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뭐가 영합니까? 43장 보면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우리를 죄를 다 털어버리고 같이 살자고. 너는 자녀다. 이제는 왕이 됐다. 예? 그래서 영화롭게 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60장 가면 자세히 말씀했어요. 너를 안 섬기면은 아주 파멸시켜버릴 거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열방이 재물이 옵니다. 왕들이 와서 절합니다.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이렇게 대접을 받게 됐어요. 예? 죄만 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예정해서 불러가지고 하늘 말씀 먼저 먹고 이거 전했다고, 그래서 면류관 상급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영화롭게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 나머지 말씀은 오후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5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목마른 사람 많지만요, 목을 시원하게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은 영육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말씀 말씀드렸습니다. 31장 성가 부르면서 현금을 드리겠습니다. 영생할 영혼을 받게
드립시다.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 양식 먹여주시고 이 범죄한 세상에서 오래 있을 수 없어서 주님이 데리러 오실 때에 남은 자 데렸고 때 따라 양식 주셨나이다. 오늘까지 이 세일을 먹지 못해서 940억이 다 공동본을 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시범을 보이기를 에녹이 엘리야가 육체로 하늘로 갔나이다. 이제 이번에 이 계시록과 예언의 말씀, 우리 인도자 명령자 예수님 피로 산 세일의 말씀을 다 받아 먹으면 변화가 되어서 주님 공중 오실 때에 1차 부활의 순교자와 변화 성도가 주님 만나서 혼인 예식에 들어가게 되겠나이다. 남은 자도 들었고 때를 알고 양식을 먹고 힘써서 애쓰고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올 때 쫓겨나는 자 되지 않고 칭찬받는 종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확실한 은혜를 받아 싸우니 이 은혜의 말씀을 열매가 되도록끔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소서. 당신 영광 나타내시려고 약속에 싸우니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재단에 바쳐준 손길들 주님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열매 맺게 주시고 첫째 가정으로 영원한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바쳐진 모든 손길 가정가정마다 축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일곱 명의 완전 역사가 사명받아 부름받아 온 남녀 종들 심령 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